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자,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가 스펙 합병을 마치고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티커도 바뀌어 거래되면서 어젯밤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루시드 모터스의 CEO의 인터뷰 내용 발췌해왔습니다. 우리는 증가한 물량을 수용하기 위해서요, Accelerating our factory, 공장 가동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부지 등급을 매겨서 Expansion, 확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CEO는 경쟁 업체인 테슬라에 비해서 부러운 위치에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첫 전기차를 인도할 예정이라는 루시드 모터스, 여기에 대한 가격 전략과 기업 분석까지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전기차 업체 루시드의 네. 이야기입니다. 루시드가 이제 처치 캐피탈 4와 합병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오늘 상장을 하면서 티커도 LCID로 네. 상장이 됐습니다. 오늘 뭐 전기차 이슈들이 많은데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했고 그렇죠. 루시드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이 되면서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매수 1등도 해본 적이 있는 루시드입니다. 그렇죠. 예, 처치 캐피탈.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제 상장이 되면 전기차 업계에서 시총 세계 4위가 되는 네. 거거든요. 테슬라, BYD, 니오 다음 이제 4위로 됐고요. 이번에 이제 조달한 자금이 거의 44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네. 분명히 앞으로 공장을 확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충분한 여력이 지금 뭐 생긴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가을에 이제 첫 차가 나옵니다. 첫 차가 나오고 이런 늘어난 자금으로를 통해서. 36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지금 야심찬 계획들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전체 기업 가치는 이렇게 되니까 28조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하고 같으냐면 페라리 회사하고 네. 같은 시총이 지금 갖고 있거든요. 차가 판매가 안 되는 회사인데. 이제 판매를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온 피터 롤리스 원래 테슬라 출신이에요. 아. 수석 엔지니어링 했고요. 모델 S의 주역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 기술적으로는 뒤처지지 않으려 생각하는데 요거를 발표하면서 그 뒷단에 자기네들은 충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는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지금 매장에다가 이 뭐 인프라들을 지금 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한 5%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충전 인프라를 안 해더라도 바이든의 전체 인프라 재건 작업에 얹혀서 가는 부분들 이것들이 오롯이 자동차 개발에만 쓰일 수 있는 돈으로 보여서 오늘 뭐 올라가고 상장 합병하고 또 5% 올라가고 등등 루시드가 이제 좀 드디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더 활발한 경쟁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루시드가 이러면서 오늘 10%나 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26달러 83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자, 이제 루시드가 어떤 자동차를 보여줄지도 많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대하고 있고 이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이어갈까요?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월가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최근 미국 경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고점이다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골드만삭스 아직까지 이런 주식은 사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골드만삭스의 에쿼티 전략 책임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레코드 하이, 사상 최고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클리컬 종목들, 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언더워터,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즉, 저렴하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여행주나 항공주, 그리고 일부 에너지 종목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경기 민감주들 흔들릴 때 좀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고무님의 의견 들려주세요. 네, 다음 데비코스틴의 투자 전략인데 코로나로 타격받은 종목들을 좀 매수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초부터 경기 민감주에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기 민감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뭐 주제를 가지고 네. 굉장히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 골드완의 원픽은 뭐였냐면 GE입니다. GE가 가장 금리에 민감하면서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 22% 이상 지금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가장 뭐 상위에 있는 것들은 금융주들입니다. 버셔 해서웨이가 1등이고요. JP모건, BOA 등등을 했을 때 그렇다면 금리에 민감한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주들을 굉장히 이 프로모션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거는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실적과 금리에 민감한. 그래서 MAP라고 MAP라고 지금 뭐 새로운 지수를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 뭐 여러 가지 25개의 지수를 하는데 거기에 민감한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종목들에 투자하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지금 뭐 자기네들의 전체 톤인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경기 민감주 뿐만 아니라 순환 매장에서의 이 경기 민감주가 가지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 이것이 앞으로는 주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골드만삭스가 픽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골드만삭스가 제대로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골드만삭스가 실수한 건요. 연초부터 삼성전자하고 테슬라 사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완전히 네, 점수를 좀 잃었었습니다. 완전 지나갔지만 이번에 경기 민감주는 과연 이 예상이 맞아 떨어질지 한번 잘 확인을 추이를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세계 최대 담배 제조업체에서 이제 향후 10년 내에 담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CEO는 필립 모리스의 야체크 울차크입니다. 자, 우리는 회사가 leave smoking behind,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앞으로 영국에서 10년 내에 이 연초 담배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담배 사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전자담배로 차츰 사업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말보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여기에 대한 분석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필립 모리스 네.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 연초형 담배를 좀 이제는 판매를 중단할 것이다. 점점 좀 줄이겠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10년에 이제 우리 국내에도 소개된 아이코스 전자형 담배로 이제 바꾸겠다라는데 사실 최근에 필립 모리스가 알트리아라는 계열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갖고 있냐면요. 밀러 맥주. 그리고 크래프트 그다음에 그 음식료 회사 등등을 해서 지금 뭐 담배가 주주의 캐시카우 노력은 합니다만은 일단은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건강에 중요한 것들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뭐 회사의 방향성을 지금 설명하는 것 같고 뭐 지금 아이코스로 넘어가는 뭐 부분들 그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석유를 쓰는 자동차는 이제 생산하지 않지 않느냐. 네. 이제 아이코스로 넘어오세요. 뭐 이런 프로모션도 같이 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게 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관련 담배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가면서 조금 더 금연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전자 담배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그거지만 사업자 자체를 이제 생활 밀착형 뭐 음식이라든지 그렇죠. 음식료 이쪽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이 필립 모리스 쪽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투자 힌트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호금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러몬 마레지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